네, 안녕하세요. 명장TV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런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빗셀 고백한데요, 다비디비야. 아, 진짜? 아, 이네스타랑 같은 팀. 자, 이번에 리뷰할 선수는요, 바로 중국팀의 에이스라고도 불리우는 선수입니다. 17 라이브 시즌 창펑량 선수, 스트라이커 은카칠카. 아, 창펑량 은카칠카 미쳤네. 네, 일단은 스트라이커 64의 오버를 갖고 있고요, 헌난제니에서 뛰고 있고 중국 출신입니다. 급여 5, 207cm, 62kg, 마름 체형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59, 슛 59, 패스 51, 드리블 54, 수비 34, 피지컬 82에요 시세가 3,410만원? 야, 아, 포드루스키도 있지, 맞아. 야, 완전 짱인데? 야, 히든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스탯이 헤더가 84고 몸싸움이 94. 그러니까 힘만 좋고 나머지는 썩 그렇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전 개인 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수를 쓸 거라면 타겟맨 넣으시고 수비 라인 압박, 적극적 차단, 넓은 지역 침투하지 마세요. 중앙에 웬만 위치하면서 헤딩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창펑량 선수의 진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정말 3천만원급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맞아, 사기적인 키 때문에 정말 헤딩 다 먹을 수 있는건지 보도록 하죠. 레디요, 레디 레디 레디. 어? 이분 누구야? 아, 맞죠? 예, 레디요 진팸님. 레디. 뭐죠? 어디갔어요?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어떻게 그걸 못 넣어요? 오호, 이 사람. 아, 주기 잘 맞아, 쫓뜨기님. 아, 내 연기를 알아주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아, 찰지잖아. 자, 오늘의 경기는 프렌들리 매치업 친선 경기입니다. 공식 대회는 아닙니다만 친선 경기 나름의 재미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207cm의 거구. 정말 대한민국에 김신욱 선수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창펑량이죠. 오, 나이스. 오, 오, 하나 커팅했어요. 리오넬 메시. 나이스. 오케이. 자, 창펑량을. 네, 아, 네, 좋아요. 자, 손흥민. 자, 창펑량 올려줍니다. 헤딩. 야, 헤딩 무조건 먹으려고 그러네. 정확도는 좀 아쉽긴 한데, 자, 과연 치트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메이션이요? 네, 맞아요. 예, 말씀 아까 들었는데 뭐 변화가 없으신 거 보면은 계속 하려나 보죠. 아, 피자 먹고 싶다, 오랜만에. 아, 나 요새 뭐 치킨도 못 먹었고 너무 배고파. 어? 오호, 이 사람? 유벤투스 공대 찾아옵니다. 내 개그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아이, 그렇지, 좋아요. 네, 손흥민. 자, 앞에 비었습니다. 네, 펠레. 아, 야야야. 어, 밀었는데 이거. 아, 뭐야 저놈. 자, 어디 한번 몸싸움이 좋다고 하니까 안 밀려요? 어, 좋아요. 네, 아, 드리블이 좀 약하긴 하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어, 좋아요. 네,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오우, 아, 얘도 넘어지긴 하네. 발 걸면 넘어지긴 하구나. 야야, 왜 이렇게 세게 줘. 아, 살짝 눌렀구만. 어이가 없네. 그렇지. 네, 손흥민 올려주면 돼요. 자, 올려줍니다. 창펑량. 와우, 씨, 뭐야 얘. 뭐야, 야, 피파 19의 임창진. 그 사기적인 캐릭터 같네. 잘못 맞았습니다. 와이씨. 아니, 그러니까 볼이 떠도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바이시클 해버리네. 손흥민.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손흥민. 손흥민. 자,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고 창펑량 헤딩. 야, 이 골이네요. 야, 사기긴 사기네. 어, 뭐 자식 골이라니. 뭔 소리에. 창펑량이 넣었구만. 아니야, 이거는 창펑량이 헤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뭔 이용표야. 이용표는 헛소리하네. 네, 창펑량.
내주고. 아, 왜 이렇게 픽픽 쓰러져? 주심이 흐른 대로 갑니다. 지금 태클은 위험했어요. 네, 좋아요. 아, 창평양. 아, 달리기가 좀 느리죠? 네, 아쉽습니다. 그렇지. 또 찔러줄 수 있어요. 네, 둠부야우. 그렇지. 축구 황제. 빠졌습니다. 네, 과연 슈팅은 어떨까요? 슈팅은? 네. 아, 네, 몸싸움. 좋아요. 네, 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뭔데? 칩니다. 아, 상당히 좋은. 아, 이렇게 되나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창평양한테 한번 살짝 툭. 창평양 헤딩! 어씨. 야, 보호막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이요. 네, 버스님 어서오세요. 하이요. 유튜브, 아니 트위치 잘 나오나요 지금? 뭐야 저놈. 창명량 미친. 오케이. 자, 조금 이제 헤딩에 있어서는 좀 사기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창평량 와야죠. 올려줍니다. 아이, 걸려버리네. 아이. 그쵸, 창평량이 압박했기 때문에 자칫골이 나온거죠. 유벤투스 그렇지. 차이로 상대에게 리드 당하고 있는데요. 자,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동부야. 아, 패스 좋네요. 앞쪽으로. 자, 살라입니다. 살라 올려주고 창평양 헤딩. 야, 씨. 야, 멀티골이에요. 네. 와. 아니 뭐 그렇게 큰데 크게 뭐 느리다 이런 느낌도 안 받고 그냥 앞에다 박아놓으면은 헤딩 다 따네. 놓치지 않네요. 키가 크니까 뭐냐면 좀 약간 패스할 때 아 이거 멀었다 하는 것도 다리가 길어서 캐치할 수도 있고 머리로 갖다 들이밀을 수도 있고. 창평양. 네, 좋아요. 연계 플레이죠. 자, 손흥민 올려줍니다. 창평양이에요. 헤딩. 아, 야,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아, 까비. 그렇지, 나이스. 손흥민 문 앞으로 올립니다. 네, 좋아요. 손흥민 올려줍니다. 아, 이거 창평양 가야 되는데. 까비 창평양. 나이스. 엘릭스 옥스 체인벌린. 아, 까비. 네, 솔직히 저런 플레이가 된다는 피온 클라스 보여주는 것 같네요. 사기적이긴 하죠. 네. 장전 해설위원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아, 글쎄요.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창평량을 쓰려면은 발밑으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닥치고 그냥. 네, 닥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무조건. 오, 뭐야. 오, 무조건 크로스 온라인 가야 됩니다. 크로스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이스. 그렇지. 네, 던져줍니다. 살라. 네, 앞쪽 창평양. 그렇죠. 네, 아, 버텨. 와, 버텨. 오, 아, 패스가 구리다. 근데 난 방향 잘 선택했거든요. 타이밍도 좋았는데. 창평양 롱슛. 뭐야, 저기서 나왔어. 오라, 마르셀로. 저거 봐라. 네, 아깝긴 했습니다. 네, 손흥민. 자, 앞쪽으로. 괜찮아요. 그렇죠. 네, 빠졌습니다. 자, 손흥민 뛰어갑니다. 손흥민. 자, 앞에 창평양이 없는데요. 그렇죠, 접고. 네, 창평양 올라옵니다. 창평양 헤딩. 와, 아, 뭐 네가 찼다고 되느냐 이렇게.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헤딩. 간파했어요. 그렇죠. 네, 자, 빨리 손흥민. 네, 내주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쉐드리크로 올려줍니다. 야, 뭐 크로스가 이게 뭐예요. 오, 야, 몸싸움이 좋으니까 그냥 밀어버리네 그냥. 오른발 슈팅. 오씨. 발기술도 괜찮은데요. 가마차이 들어갔습니다. 네.
득점합니다. 아, 팬들이 골키퍼를 아이고, 아이고.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교체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 아, 좋아요. 손흥민 쪽. 네, 다시 한번 창평양 가야죠. 올려줍니다. 자, 길게. 아유. 오우, 헤딩으로 따냈어. 아, 헤딩이 능력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워커. 워커. 네. 아, 이거를 못 잡네. 마르셀루. 앨런 시어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안 돼요. 아, 안 들어가네요. 네. 오. 어, 네. 드럽게 안 들어가긴 하네요. 옛날에 가장 큰 애가 지기치였나? 아, 그랬나요? 에스 펀칭. 그렇지. 뛰어.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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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할 것 같은 느낌. 런. 런. 올려줍니다. 참평량. 헤딩. 아, 근데 정확도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트키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질라타나 은카 오카 뭐 이런 거 써준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몸인 말을 안 들어. 경기 시간 막바지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 좋아요. 아, 아유. 경기 너무 끌려가는데요. 전반부터 현재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원정 팀이 오늘 강하군요. 홈 팀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이 홈 서포터들의 표정. 그렇죠, 네. 손흥민 올려줍니다. 참평양 헤딩. 아, 헤딩이 조금 100% 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몸싸움 경합 이런 건 괜찮게 잘할 수 있는데. 참평량 열렸어요. 봐봐, 느려가지고 뭐 들어가지도 않고 키만 크네요. 그냥 전봇대요. 그 전봇대. 네, 경기 끝났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아, 3천만 원까지 투자하기에는 조금 에바다 싶습니다. 네. 어,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론상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뭔 실험이냐? 창평량을 이렇게 큰 선수를 이렇게 수비진에 딱 놔뒀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인데 글쎄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상대방이 크로스 안 하고 그냥 뒷공간 노리고 침투패스 해버리면은 그냥 뚫릴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